파르테논 신전 대리석 조각품이 단 한 명에 의해서 옮겨졌다는 겁니다. 한 명이요? 누가 뜯어갔어요? 누가? 엘긴 백작? 예. 귀족이 바로 있네. 이분 엘긴 백작이라는 사람인데요. 아, 원래 백작이니까 귀족인데 네. 또 외교관 임무를 띠고 오스만 제국의 영국 대사로 파견이 됩니다. 당시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. 이때 엘긴 백작은 고대 지중해 문화와 예술을 공부하고요. 그 과정에서 그리스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정말 연구하고 조사를 하다가 점점 대범해져서 파르테논 신전 조각상과 건축 장식품 등을 뜯어서 아이고. 영국으로 가져간 거죠. 욕심이 아니, 세상에. 도둑 아닌가요, 이 정도면? 그걸 뜯어가네. 이때 엘긴 백작은 오스만 지방정부로부터 작품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심지어는 여기에 있는 작품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. 실제로는 그럼 주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허가를 받은 건 아니에요? 이게 좀 묘한 게 이 엘긴 백작은 허가증을 받았다고 하고요. 네. 그 오스만 제국 측의 그 자료에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. 어머나. 그래서 이게 일방적인 주장이긴 한데 영국 측은 또 그 주장을 또 근거로 이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하죠. 아유. 그래서 그가 10년간 뜯어간 작품 수가 무려 253점. 그것도 가장 상태가 좋은 것들만 뜯어간 거죠. 야. 어머나 세상에.